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es la Via del dolor, como veía Señor Cristo,
성령 치르는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작기도 성령 치르는 걸 바쳤는데요. 저희가 보면 영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영이라는 단어,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종교와 인간, 그러면 피정의 종교와 인간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그 올해 전례력이 이제 바뀌는 거를 하면서 주교회에서 전례 위원을 맡고 계시는 신부님께서 이 각 공단에 전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또 전례를 주관하고 있는 사제 수고자들, 2017년 10월달에 이제 서울 교구에서 전체 4박 5일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 바뀐 전례, 그 다음에 전례인데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비사 따로, 기도 따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산적인 삶 따로, 4조 5주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통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이렇게 좀 사제나 수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안에서 예수회의 조학균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대전 카톨릭 대학에서 전례 교수 신부님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이 종교와 인간, 그리고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지, 그리고 종교가 필요한 인간이라면 좀 각자가 맞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를 내가 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거를 삶과 미사와 또 우리가 생활 안에서 삶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시간씩 강의를 해서 5일 동안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지금 각 교구별로 실천하는 저희 마사교구는 어떠라고요? 그래서 지지난 날에 수원교구에서는 거의 한 차수당 800명씩 와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1박 2일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축약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교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그 종교는 인간들의 그 뭐랄까 정신 문화인 것 같아요. 종교는 그래서 사실은 원시 부족 시대부터 종교는 있었다고 인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무덤에 사람을 이렇게 매장할 때 그림, 또 곡식을 재배할 때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서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 등등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봐서 아, 원시 부족 시대부터 종교는 있었구나. 근데 그 종교가 좀 더 체계화되기 시작한 거, 물론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종교가 생겨나긴 했지만 또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도 종교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종교가 조금 조금씩 체계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아마 지금 학교 공부하신 지 오래됐다 해도 이거는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니미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물의 영혼이 다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위에도 영혼이 있고 나무에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의사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령 숭배 사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샤머니즘. 샤머니라는 주술사에 의해서 이게 신에게 우리의 어떤 그 원인을 신이 들어주시기를 그 주술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말해서 무속신앙이니까 무당이겠죠. 무당이 연결해준다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해서 이거는 다 아시죠. 그 단군신앙. 그렇죠. 그래서 단군신앙에서 나무와 숨만 먹고 인간의 몸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 근데 이 세 가지의 그 신석기 시대에 그 원시인들이 믿었던 이 종교적인 부분도 다 보면은 내용은 틀리지만 영이라는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생각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마음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서울에서 어디인가요? 머리에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생각에서 마음
저희가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종교와 인간을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바라보기 위한 오늘은 전례 안에서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만 해도 한 다섯, 여섯 가지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종교만. 근데 그 각파의 종교 단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종교를 갖고 있느냐? 왜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한 그 설문의 종합적인 내용들을 딱 네 가지로 이렇게 통합을 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내면적인 어떤 평화, 내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뭔가를 절대자를 통해서 이상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조금 우리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말을 해석해 본다면 모든 것 안에 있는 영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만났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은 평화, 그 다음에 또 온유, 또 안정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성인 분자, 덕만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면 안에서는 굉장히 소용돌이가 많이 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삶 안에서 신앙인이니까 기도로서 잘할 수 있는가를 이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죠?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만큼 정말 신앙인이 되려면 그냥 이름만 신앙인 말고, 겉모습만 신앙인 말고, 내면이 신앙인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 하느님과 인치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보면 요즘은 그래요. 학교 입학 원서에도 보면은요 그 종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를 믿는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종교를 어떤 경우는 그 액세서리로 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냥 비문가로 남기면 그러니까 또 어느 뭐 동호회 모임을 가도 아, 나 무슨 종교 갖고 있어 이러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시죠? 불교.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는 그냥 가도 나는 게요. 교회는 너무 자주 가야 돼. 성당은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불교가 제일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 하느님과 일치에 관심을 갖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 가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 가난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체험이라는 거, 영적인 부분 안에서 체험이라는 거는 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일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혹시 그것이 조금 힘들고 버겁고 피하고 싶은 것일 경우에는 주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든 제가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 안에서 이거를 잘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심과 실천인데 나 혼자 하는 것 아니고 하느님께 의지해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은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내려놓으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우리가 좋은 체험일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체험일 수도 있고, 또는 간접 체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을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다르느냐? 인내를 나타내야 돼요. 인내심. 근데 이 인내를, 인내심의 열매가 가고, 우리가 마음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을 우리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어떤 분은, 하느님이요, 수영님이 제 어깨를 다 맞은 것 같았어요. 하느님이 제 앞을 싹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것은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뭐랄까, 온화하고, 나누어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과 하느님의 사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인간적인 사람은 좀, 질투심분해요. 그리고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람은 주어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면 줄수록 나는 풍요로워지고 느껴요. 결국 현존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평안하게 생각과 마음이 일치될 때 그때 현존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존이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처음 수도원에 입회를 하면 이제 지원자라고 해요. 지원자한테 뭐를 배우느냐?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는 걸 배워요. 네. 보통 묵상 시간은 50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근데 앉아서 견뎌내는 거.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 다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앉아있는 것부터 연습시킵니다. 앉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시켜요. 다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도자가, 한 사람의 성직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느님과 일치하는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님 저는 현존 이런 거 지금도 못 느끼겠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계기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갈망이라는 게 생겨요. 조금 더 성경책도 보고 싶고 기도생활도 왠지 모르게 성당 가고 싶고 우리 이제 찬양성체 꼬마들이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찬양성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15년에 찬양성체를 한 4학년 꼬마들이 지금 벌써 6학년이 됐어요. 가장 선배가 됐는데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여기 그 친구의 엄마도 와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보면은 그래요. 수녀님, 성체가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지 이거 더 먹으면 안 돼요? 수녀님이 신부님 몰래 살짝 감신 분이었고요. 살짝 꺼내서 제 입에 넣어주세요. 비밀로 하세요. 저는 성체가 그렇게 달아요. 꿀맛이에요. 그 말이에요. 감미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더 오고 싶고 이사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는 조금 귀찮아졌어요. 그래도 성체를 여하면 좋대요. 아이들과 어른들의 어떤 그게 바로 어떤 갈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뭔가가 하느님을 다 알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영혼이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렇게 신학적인 언어를 좀 한국말에 좀 이렇게 가장 표현을 한다면 가장 쉬운 표현을 한다면 영혼이 배가 고플 때 필요한 거. 그 뭐가 필요할까요? 영혼이 배가 고플 때 관념이 필요할까요? 지식적인 관념 아니고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배가 고플 때 필요한 거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게 바로 하느님과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정답이 있어요. 하느님과의 대화로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느님과의 대화도 기도라는 그 답이 정답이 맞아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조금 더 영성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하느님과 하나 되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 자체가 기쁨 안에 있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수현님 나는 항상 슬픈데 그럼 당연히 기도를 못하나요? 아니요. 슬픔을 견뎌내고 슬픔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더
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과 분리된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삶 따로, 미사 따로, 그다음에 그 뭐 NGO 활동 따로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생각을 마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아마 5장일 거예요. 제가 절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 나서 돌려 들어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마태복음 5장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40장 정도 되나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마태복음 5장.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다 오른손 잡으시죠? 그럼 오른손으로 누군가의 뺨을 치면 상대의 뺨은 어느 뺨을 맞을까요? 왼뺨이죠.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누군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어라.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왼손으로 치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그 이렇게 맞는 것과 손바닥으로 맞는 것과 손등으로 맞는 것 어떤 게 더 기분 나쁠까요? 손등으로 맞는 건 굉장하게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들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내 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 내 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내어라 하신 말씀에 신학적인 그 원인 그 풀이는 그래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밖으로 내쳤죠. 때렸을 때 내가 오른뺨을 돌려낸다는 것은 바로 끌어안는다는 의미예요. 끌어안는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로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것을 머리로서 받아들이고 머리로서 용서를 해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은 많이 들고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 잔인해 남지 않을 거예요. 머리로서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면 때때마다 생각이 나요. 비슷한 사건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 맞아. 예전에 그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음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뺨을 때린다는 거 손등으로 때리느냐 손바닥으로 때리느냐 은유적인 표현인 거고요. 결국 나는 누군가 상대를 만날 때 내가 내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끌어안는 역할을 하느냐. 근데 끌어안기 위해서는 마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느님과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는 거 스트레스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 제가 대답할게요. 근데 졸지 마시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소통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여성 상담가들을 만나러 소통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근데 주로 그런 곳에 가면 그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말하기보다 잘 들으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야 된다고. 그 저기 뭐지 도덕경을 쓴 분이 노자시죠? 노자가 도덕경을 썼죠. 그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은 들음에 있다. 잘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첫 번째 남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대요. 남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바로 양심의 소리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초월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은 다른 말로 잠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침묵과 잠심은 이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침묵과 잠심이 잘 됐을 때 바로 하느님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기도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들음이요. 들음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 영국의 화가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이요? 화가의 이름? 그러면 한번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그림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요한 묵시록의 어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이 헌트라는 그 작가가 예,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라, 내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거를 보고 헌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이 보면은 좀 아쉬운 거예요. 어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좀 약간 화면이 그래서 그런데 가시마를 쓰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이 있는데요. 문이요. 생전 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잡초, 낙엽들이 막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는 조금 보신 적 있나요? 조금 보신 적 있나요? 그거랑 이 그림이랑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보통 집이라든지 보면은 문고리가 안으로 밖으로 다 이끌지 않으면 밖에만 문이 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 고리가 없어요. 결국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생명이 없는 문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겉으로는 쌩쌩해요. 쌩쌩하고 뭔가 활력이 넘쳐 보이고 하지만 내면의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내면은 이렇게 뭐랄까 하느님으로 생명이신 하느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결국은 뭐랄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앞에 거 다시 보면 등불을 이렇게 밝혀드리고 있거든요. 불 밝힌 초 저거는 바로 희망이죠. 그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빗장 없는 분, 빗장 없는 분은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럴까 그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툭 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계속 두드리시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길 바라면서 근데 우리가 잠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헌트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문에 그 잡초가 묶어지고 그렇게 한 것은 죄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의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 출입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어머님들, 특히 아버님보다는 제가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들을 보면 그래서 어머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떠한 많은 아픔을 겪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문을 닫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막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안 되는데 이거 안 돼요. 그냥 생각 많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이 날 때까지 나다 보면 언젠가 그치더라고요. 경험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 잡고 있고 또 한 가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걸 억압해버리면 이거는 억압이에요. 말 그대로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유혹 오늘 성당 저녁 미사 가면은 신부님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는데 어느 자매가 그럽니다. 자매님 신부님 강연이 너무 삶의 이야기를 해줘서 좋아요. 우리 신부님 강연들로 저녁 미사 갑시다. 약속은 체력까지 해놔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프로를 오늘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유혹이죠. 근데 그럴 때 그걸 탁 감춰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것도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손해볼로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제 기도라는 것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작했다 해서 기도로 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머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 준비할 때뭐 재료 준비 먼저 장부터 보죠. 그렇죠? 장안 보고 음식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 과정이 바로 일단 침묵. 그렇죠? 침묵하고, 침묵 안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인내로워야 되고, 여유로워야 되고, 발람이 있어야 되고, 또내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거를 애써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꼭 해야 돼, 이거 아니라 그냥 계속 생각하게끔 내버려주시면서 공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는 제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침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도에 이렇게 전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평화로운 거죠.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성당에 앉아있는데 분노, 불안, 공포심 이런 게 느껴진다면 하느님을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소망, 갈망을 이렇게 원의하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첫 번째 단계,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오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기도, 기도서에 있죠.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이 기도문 있죠. 거기도 보면은 오소서 성령님 하고 초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때 제일 먼저 그렇게 초대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오소서. 주님, 제게 오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마음 기도가 있죠. 예수마음 기도에 보면 기도가 단순합니다. 앉아서 무조건 예수 성신이여 제 마음을 불태우소서, 예수 성신이여 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소서. 이거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수십 번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느님의 향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어떤 때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영동에 있었으니까, 간혹 저희 조배를 이제 영동으로 하러 가요. 그러면 영동에 조배를 하러 가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장인이 계세요. 그분은 아침 식사만 하고 오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교가 수영들이랑 얘기해요. 수영님, 기둥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랑 보니까 제가 몇 시에 가도 있어요. 그분은 1년 365일 나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참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몇달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맥시오들이랑 피정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분당에 피정 지도를 하러 갔는데 딱 보니까 매번 오는 사람이 앉잖아요. 아무리 거기에 몇백 명이 앉아있어도 제 대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 영동의 그 자매님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다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에서 저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내 만족의 기도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왜 그걸 느꼈는가? 맥시오집이나 피정을 1박 2일 동안 그 문단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나눔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근데 보니까 자매님이 그 공동체 다섯 명이 거기 나눔을 하는 게한 분이 조금 이해력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신 분이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매 형제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닌데 자매님한테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당이 앞에 앉아서 성당에 와서 하느님 성체 앞에 앉아서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 한들 정말 하느님의 어떤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삶으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받은 열매를 나 혼자 가지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가족에게 먼저 나누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는 보면 멀리 가가지고 사람 실천하려고 그래요. 제가 훈화 대중 훈화 들어가늘 말씀드리잖아요. 실천은 가족에게 먼저.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생각의 정화, 두 번째 과거 경험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까 지원자 입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걸 연습시킨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느님을 초대하는 걸 연습시킨다고 했어요. 세 번째 양심청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게 뭐냐면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내가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과제를 줍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거를 하는데 거의 몇 달 걸리는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녀님은 정말 몰입을 잘해서 그런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과거 경험의 정화, 생각의 정화가 잘 되는 자녀님도 계셔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지 못하면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오늘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 또 묵상회 이런 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내려가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서도 혹시라도 내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늘 와도 뭔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숙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건데 기도가 왜 힘드느냐 바로 그거 같아요. 기도는 하느님 현존 체험인데 하느님 현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정화, 과거 경험의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저기 수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과거 체험을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수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도 체험은 뭐냐면 바로 기도는 종과 횡의 만남이에요.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고 십자가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것도 많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만남이고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고 보이신 곳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만남 안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 미사 안에서의 기도 이게 다 통합되는 것이 이번 사순시기를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교황님의 권고세요. 이게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2017년 7월달에 예수의 조합교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이에요. 기도와 삶, 미사 안에서의 기도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례와 삶 안에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전례의 중심이 되는 것 전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미사예요. 그래서 이 미사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뀐 뭔가 전례력이 의미하는 각 미사의 한 부분 안에 숨겨진 뜻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타임 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쉬시고 저 시계는 1시 25분인데요 정말 열심히 저 시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